선수장 안에 그 골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야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 방진벽도 되어 있고 적게도 되어 있지만 또 일부는 그 방진벽이라든지 방진 적게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안에 신고되지 않은 그 당초 신고할 때 누락되어 있던 그 파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아직 신고가 안 된 상태라서 그 추가로 경기신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신고 미행으로 이거는 입법상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경고 조치를 그래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. 골자를 집에 쌓아놓으면은 만약에 비라도 부르면은 무너지내 있을 때 안전사고를 하고 오는데 안전 패스라든지 안전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버스 정류장도 있는데 위험합니다.